강아지도 들어오세요. 네. 호구라. 가자, 가자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네. 네. 네, 괜찮아요. 또 개판. 또 개판 됐어. 야, 몽글이 하니까 또 개판 됐어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애가 브레이크가 지금 안 걸렸어. 잠깐만요. 안 돼! 지금 몽글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몽글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? 브레이크 안 걸리네. 아니 근데 대체로 강아지들이 지금 네. 괜찮은 강아지들이고 이렇게 낯선 곳에 첫 만남 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. 아 그래요? 그럼요. 몽글이 같은 애 꼭 있어요. 그리고 보라 씨 어디 가서 그 설이랑 포 얌전하다는 얘기 하지 마. 아예 안 들어요. 보라 나는 개 짖는 거 처음 들어봤어. 우리도 집에서 한 번도 안 해.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들. 근데 원래 강아지는 보라, 원래 한 마디도 안 해요. 보라 나는 네. 짖는 걸 처음 들어봤어. 진짜. 우리 제가 이제 얼추 강아지들을 좀 알았으니 네.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. 좋죠 좋죠. 오. 일로 와. 근데 두유는 시종에 관 이자처럼 박제된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다들 지금 다 가수잖아요. 어, 그러네요. 네. 혹시 자기 반려견을 위해서 노래 쓴 적 있어요? 저 있어요. 아. 저 있어요. 아. 있어? 네. 뭐? 뭐 있어요, 네. 그러시? 그 우아해라는 노래 있는데. 어, 그거가? 그게 이제 두유 얘기예요. 아, 진짜요? 그 가사가 이래요, 뭐. 하얀색 피부, 앙증맞은 코에 부드러운 머릿결 뭐 날 내려보내. 내 어깨 기대면 잠이 막 쏟아지네. 그게 여자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, 지금? 아니고 두유가 너무 우아해가지고. 아. 어? 우아해라는 노래를 썼어요.